하나 둘 셋. 안녕하십니까. 라벨라 TV 뷰티렐라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. 안녕하십니까, 조원장입니다.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네. 또 준비하셨습니다. 네. 원가? 네. 원가. 아, 이게 민감한 얘기인데요. 엄청 민감한 얘기죠. 네.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시즌2 준비하면서 다른 원장님들 잘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버분들 리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.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자극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초기 성장에 좀 도움이 돼서 그런지 썸네일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이 조금 글쎄, 특히 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제가 좀 오해를 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오해 풀어주기입니까? 예. 원가 공개가 아니라? 아예 원가는 뭐 다른 원장님들이 다 공개하셨더라고요. 썸네일은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해요. 시술비가 원가의 10배, 의사는 다 도둑놈인가?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의사분들이 하는 유튜브 보면 뭐뭐 하지 말아라 랑 뭐뭐의 원가 때문에 네.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참 곤란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고 가격, 원가, 재료비 이런 좀 조금은 생소한 단어 잘 쓰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구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원가가 시술비의 10분의 1이라도 그 의사가 그렇게 도둑놈같이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.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, 가격, 시장 이 네 개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. 시장, 수요, 공급, 가격. 수요와 공급의 우선. 네, 네. 그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서 만나서 결정되는 가격.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시킬 때 지불하는 돈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합니다.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커피를 사잖아요. 그러면 커피가 예를 들어서 5,000원이다. 그 커피를 뽑을 수 있는 원두값은 몇백 원이라고 해요. 좋은 댓글 안 달립니다. 원두는 몇백 원인데 커피는 몇천 원이다. 원두가 몇백 원이라는 것은 재료비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구별하실 수 있다면 사실 이 영상을 들은 값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정답. 네. 원가와 재료비는 네. 다르다. 원가와 재료비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원가 공개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재료비와 원가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재료비를 공개하지 않고 원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. 재료비는 컵, 원두, 그리고 빨대, 인건비, 네. 월세, 예, 다 말씀하셨어요. 네, 다 말씀하셨습니다. 네. 그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다 합이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재료비에다가 누군가가 그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줘야 되는 거죠. 관리비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재료비와 인건비,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이 한 잔의 원두와 컵과 빨대가 우리가 받아드는 한 잔의 커피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관리비입니다. 그래서 하나의 재화와 용역이 형성되기까지에는 재료비와 그리고 인건비와 그리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. 이것을 포함해서 경제학에서 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이 원가에 수익이 더해진 것, 이것이 가격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잘 이해하셨는지 조금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세일을 하게 되면 노마진 세일 이런 거 들어보셨죠? 노마진 세일이라는 건 마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. 그럼 원가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세일을 보면 더 다급해지면 뭐라고 하고 팔던가요? 원가 이하라고 하고 봤죠. 그러면 그거는 재료비와 인건비와 관리비도 못 건지고 나가는 거예요. 누가 더 다급할까요? 원가 이하 세일이 훨씬 다급하신 분입니다. 페어. 페어. 그렇죠. 그러면 그 차이를 구별하셨으면 재료비, 그 다음에 인건비, 관리비가 원가다. 거기에 마진 수익이 더해져서 가격이 되는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제가 커피 내리시는 분을 절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비숙련자들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일수록 원가에서
재료비의 비중이 높을까요, 낮을까요? 원가에서 재료비의 비중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 원이라는 가격을 봤을 때 만 원짜리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지기까지 비숙련공이나 짧은 교육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산품 프로덕트라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만 원짜리 시술이 있다고 합시다.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굉장히 숙련되고 전문가인 의사분에게 시술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는 다른 어떠한 프로덕트보다 재료비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.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? 아,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그리고 숙련공이 만들어 놓은 재화 용역일수록 재료비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내가 받는 시술이 재료비가 낮다. 그러면 아, 이건 고도의 숙련된 사람이 한 시술 만들어낸 재화 용역이구나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걸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?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. 이거는 의료에서. 경제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. 같은 가격의 재화와 용역이라도 숙련공이 한 것이 재료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커피로 예를 드시니까 네. 너무 어려워요. 네. 우리 필러 1cc가 네. 재료비가 1,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. 대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환자분들이 이런 영상이나 글을 보신 거예요. 시술비 만 원인 필러가 사실은 원가가 1,000원이다. 뭐 이런 걸 들으면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시죠. 그 과연 그 1,000원이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? 그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1,000원은 원가가 아니고 재료비일 뿐이다. 네, 재료비가 1,000원인 것이다.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많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술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만 원짜리 시술에 비해서 숙련공의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한 시술이다. 따라서 고난이도의 시술을 숙련공에게 받았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. 아니 이게 재료비가 지금 1,000원인데 원가가 1,000원인데 만 원을 받는단 말이야? 도둑놈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재료비가 1,000원이고 인건비가 9,000원인 고도의 숙련된 전문적인 시술을 받았다.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시술의 재료의 원가가 얼마다.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. 그 재료비의 원 가격은 재료비예요. 재료비라고 하고 그 위에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마진이 포함된 것이 가격이고 자기가 받은 시술에서 재료비의 비중이 낮을수록 숙련공에게 고도의 전문화된 시술을 받았다.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소비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똑같은 필러, 같은 브랜드의 1cc가 네. 이 병원에서는 얼마고 저 병원에서는 얼마고 네. 왜 가격이 다르냐. 네. 저희 병원은 이제 좀 시술비가 높으니까 네. 왜 저기서는 1cc에 10만 원인데 왜 여기는 1cc에 30만 원이냐 같은 재료인데 네. 그 사이에 재료비는 서로 같지만 원가에서 그 병원의 숙련된 자의 네.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길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경제학적인 논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걸 또 마케팅으로 생각을 해서 그마저도 포기를 하고 공장처럼 돌리기 위해서 원가 이하로 원가 이하로 하는 병원도 있고 하니까 뭐 네.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. 네. 씁쓸하지만 시장 자율 경제니까 네. 우리나라 시장 자율 경제가 맞나요? 그건 또 아닌 거예요. 노란 딱지 붙을 것 같습니다, 원장님이. 저는 다음번에 네. 네. 하시는 걸로 하고. 네. 그러나 이런 유튜브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완전한 자유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향한 작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. 네. 나비 효과가 되길 바라면서 네. 우리 뷰티렐라 구독자분들은 재료비와 원가를 좀 구분을 해서 네.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. 이번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